우리나라 최고의 블랙 요원인데 꿈은 웹툰 만화 작가거든요. 국정원을 탈출해서 1급 기밀을 만화로 그리기 시작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코믹 액션입니다. 관객분들이 이 영화를 보면 상당히 신선해하실 것 같다. 제가 신경 썼던 건 어떻게 하면 웃길까?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녹여 보여드릴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았어요. 우리나라의 획을 긋는 코미디 대표작이 있으신 분이고 누구나 재미있게 볼 수 있고 현장에서 만들어낸 애드립이 엄청났거든요. 일단 한 발 쏴! 책보다 훨씬 더 재밌는데? 그리고 모니터 하면서 모든 배우들이 진짜 너무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. 관객들한테 큰 웃음을 드릴 겁니다. 웃음은 웃음대로, 액션은 액션대로 굉장히 볼 게 많은 영화인 것 같아요. 절제되면서도 좀 파워풀하고 기교가 섞여있는 안 되는 동작을 바꿔달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. 사격 연습하고 이제 특공 무술은 따로 두 달 정도. 이희경 씨는 어렸을 때 운동하셨더라고요. 액션 할 때는 재밌어가지고. 그치? 여러 장소에서 액션이 있어요. 그런 다양한 액션 씬을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애니메이션이 저희 영화에 중간중간 들어가는데 지루하지 않고 좀 역동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이 이 정도 분량으로 들어가는 영화가 많이 없었던 것 같고 현실 파트가 이제 교차되는 부분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넌 쳐놓는 파벌이잖아! 서로 굳이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마음속으로 척척 맞는 그런 동생이었고 근데 이렇게 먼저 말도 걸어주시고 이렇게 농담도 많이 하시고 현장의 큰형님으로서 너무 든든하게 현장 분위기를 또 만들어주시고 하셔가지고 애드립도 잘 치고 그 규강 액션이 정말 세요. 제2의 성공입니다. 스레쉬의 새로운 그런 매력을 봤어요. 시나리오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이렇게 막 연구를 많이 해오셔가지고 다 각자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찍으면서 영화 히트맨은 히트다 히트. 재밌고 시원시원하고 온 가족과 친구들과 연인들과 모두 함께 웃을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영화. 히트맨 꼭 보셨으면 합니다. 2020년도는 히트맨과 함께 빅히트를 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.